61번 내 주의 나라와 61번부터 150번까지는 샵이 하나 붙어 있는 사장조 노래입니다. 그래서 사장조에서도 기본 코드가 있겠죠? 우리 다장조에서 C, F, G, G7 그렇게 기본 화음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연주했는데요. 사장조에서도 기본 화음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G코드, C코드, D, 그 다음에 D7. 그래서 G코드는 괜찮으시면 여러분이 레솔시로 잡으시면 돼요. 원래는 솔시의 기본 자리인데 자리를 바꿔서 레솔시로 치시면 소리도 좋고 네. 오른손 멜로디와 잘 어울립니다. 그 다음에 D코드는 레, 파샵, 라 이렇게 D코드죠. 거기다가 D7은 라도인데 라를 생략해서 네, 이렇게 많이 칩니다. 레, 파샵, 도. 그 다음에 C코드는 여러분 도미솔이잖아요. 거기서 자리 바꾸면서 미솔도, 네, 미솔도로 많이 치게 돼요. 왜냐면 레솔시에서 미솔도로 예, 가는 소리가 네, 더 아름답고 자연스럽습니다. 때로는 도미솔로도 내려갈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 코드만 아셔도 예, 여러분들이 멜로디와 함께 왼손으로 키 코드를 잡고 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악보를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악보가 보면은 네, G코드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D, G, D 네,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G, D 네, 계속 왔다 갔다 G. 그 다음에 마지막에 C 코드가 나오면서 다시 G로 가고 자 음악의 종지퍼 5도 7 네, D 코드에서 D7에서 G로 해결했죠. 네, 따라 음악의 종지법을 해서 항상 G 사장조 노래 맨 끝에 보시면 D7 G를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음악이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사장조의 또 아멘은 네, C코드에서 G로 끝납니다. 항상 C코드 그 다음에 G로 되어 있는 게 아멘. 사장조에서 아멘 코드의 진행입니다. 자, 그럼 오른손 멜로디와 함께 한번 코드를 잡으면서 연주를 해볼게요. 못 갖춘 마디 하나 둘 셋 번째 마디 보시면 이 부분에 손가락 번호가 1, 2, 3, 5 네, 손을 조금 아르페지오 벌리셔고 그 다음에 똑같은 음에서 4로 바꾸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연결해서 가기 위해서 네, 미리 똑같은 음에서 4로 바꿔서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왼손에 두 개의 솔시 있고 레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슬러. 자, 이럴 때 팁 어떻게 해요? 처음 강하게 치고 이 새끼손가락으로 레는 약하게 치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들으세요. 네, 그래서 빰빰 이걸 업터치라고 그래요. 가볍게 위를 향해서 이렇게 스타카토는 아니에요. 이렇게 짧은 거 아니고요. 자, 새끼손가락으로 살짝 치고 내려가서 솔로 마무리하면 돼요. 이 자리에서 아멘을 찾습니다. 아가 좀 소리가 나와야 맨이 네, 자연스럽게 치실 수 있지요.
아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 그 다음에 맨은 그보다는 좀 여리게 이렇게 끝내주시면 네, 프레이즈 네, 음악이 하나의 단어, 아름다운 단어로 네, 이렇게 들리겠죠.